소환초 이분과 바리톤 유동근. 유동근 학생은 이번 큰 무대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래 참 잘했죠? 네. 정말 열심히 갈고 닦고 제가 몇 개월째 가르쳐놨는데 미남이죠.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소환솔 분도 그렇고 유동근 분도 그렇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 무대 뒤에서 가장 마음 졸이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부모님들. 잘 해낼까? 연습한 대로 잘 해내줄까? 뭐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 청소년 음악가들, 미래의 음악가들로 이렇게 서면서 그들의 희망을 소망해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한국예문원에 하는 일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장애를 가진 그런 청소년들을 무대에 올려서 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위더스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역시 장애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예요. 그 프로그램 보시면 바이올린의 주지원 지적장애고요. 김성민, 서주희 이렇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올라의 신서희 학생 자폐성장애고요. 첼로의 오하민 지적장애, 플루트의 김난 자폐성장애, 플라멘코의 송한솔 보상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는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많은 앙상블을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내는지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격려의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